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혜윤입니다. 요즘 건강 트렌드는 저속 노화인데요. 노화를 피할 순 없지만 되도록 느리고 건강하게 나이 들자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흡연과 과다한 햇빛 노출,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을 피하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5월 1일 수요일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 한인동포사회의 소식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알타스카에 위치한 한미장로교회에서는 지난 28일 오후 5시 60주년 기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주용성 전 담임 목사는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가장 큰 선물은 교회이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공동체, 저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오늘 옆에 앉아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제1악장에서 북으로 여는 서곡 소나타 시간에는 김덕환 대북 연주자의 연주를 시작으로 피아노와 올간 듀엣, 한미 찬양대의 시편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김근영 전도사의 지휘 아래 장구 꽹과리 소리에 맞춰 소리꾼 박주미 씨가 시편의 가사 내용으로 아름다운 동서양의 조화가 이루어진 무대를 선보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김근영, 김용민, 이수영, 표경진 등 남성 사중창단이 출연, 정혜원 피아노 연주에 맞춰 시편 23편과 46편의 가사로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마지막 감사의 찬양 시간에는 한미 찬양대의 시편 합창에 이어 소리꾼 박주미 씨가 솔로를 선보였습니다. 이 교회 김성진 장로는 인터뷰를 통해 이민사회에서 전통과 신앙을 지켜온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그간 힘든 점도 예배를 통해 치유가 되고 새로운 60년을 향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희 한미교회가 이민 한인사회에 아주 오랜 전통과 신앙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치유가 되고 앞으로의 새로운 또 60년을 향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기도드리고 소원하는 느낌입니다. 또 강신원, 이종형, 주용성 역대 담임 목사들을 초청해 시편을 주제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음악제를 준비하게 됐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축복했습니다. 6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저희들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교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마지막으로는 고훈 담임 목사의 폐회 기도로 음악회는 종료됐습니다. 지난 28일 알링턴 하이츠 소재 여수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한 30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30년이라는 주제로 교회 설립 30주년 축하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아, 참 첫 발걸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 같고 은혜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서는 전성철 목사의 인도로 시작했으며 정인성 목사가 등단해 본이 된 성도, 소문난 교회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명병헌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갔고 30년, 이제 다음 세대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그 이 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고 해서 다음 세대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는 물론 뭐 다민족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많이 변화가 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우리 성도들도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부 축하 순서에서는 강성로 장로의 축가와 공로패 증정에 이어 이준욱 권사합창단 지휘자의 특송이 있었습니다. 한편 공로패는 한 교회에서 30여 년을 사역하고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해온 전성철 목사와 이희재 장로, 이신숙 사모에게 수여됐습니다. 이 교회 권영석 장로는 설립 30주년을 맞은 여수른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필체로 써내려간 전 성도들의 친필 성경을 전성철 목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타임캡슐 형태로 교회 건물 지붕에 보관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게 뭔가 뜯었을 때에 우리의 그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성경으로 이 교회를 지켜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선교의 열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차세대는 선교라고 하는 그 개념에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물질 문화와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선교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기가 참 이렇게 감당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물론 열정은 있는데 그들의 그 어떤 그 훈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좀 제가 자세대 훈련으로는 15년 동안 지금 15차 나가 전 세계 아까 말했죠 전 세계 이제 지금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 세대의 그 이제 다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 역량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상하고 다음 세대가 이제 그걸 이제 이뤄가겠죠. 여수른교회는 1994년에 창립돼 2001년 알링턴 하이츠 현재 위치한 곳에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시카고 한인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28일 오후 7시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재즈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연주회는 성가곡을 포함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리고 팝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정말 보람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좋으네요. 또 가족들도 모든 사람들이 프라우드하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애니메이션과 어우러진 단원들의 목소리가 듣는 이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귀에 익숙한 팝송들, 경쾌한 곡을 관객들과 함께 부르며 모두의 무대로 하나가 됩니다. 피아노, 드럼과 기타, 콘트라베이스 등 곡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킵니다. 어우러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소리의 어우러짐보다는 삶의 어우러짐도 있고요. 서로 쉐어링할 수 있고 처음 보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함께 녹아져 내려서 서로의 삶도 나누게 되고 인생도 나누고 또는 선배로서 후배로서 고민도 서로 털어놓고 하면서 좀 더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합창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2세로 탁월한 실력을 선보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나연, 작곡가 펠릭스 맨델스존과 에드워드 엘가의 곡을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시카고 한인합창단의 이번 제6회 정기연주회는 7개월 넘게 준비했으며 한국어는 물론 라틴어, 빠른 템포의 영어 노래로 합창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김창수 지휘자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6회 정기연주회를 잘 마칠 수 있게끔 도와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합창 음악을 선곡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시카고 한인 합창단은 조금 다양한 음악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뭐 팝을 하든 아니면 한국 가곡을 하든 CCM을 하든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를 하고 있어서 또 시카고 한인 사회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횟수로는 6회지만 우리가 8년 동안 갈고 닦았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열심히 우리가 7개월이지만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거의 9개월 연습했어요. 오늘 그 보람을 여러분들이 만끽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이번 봄이 약간 늦었는데 꽃피는 봄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생각 외로 너무 가슴이 벅차고요. 네, 이렇게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는 더 잘할 겁니다. 또 이번 기회에 영어로 하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발음도 많이 늘었고
영어에 대한 그 새로운 각정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곡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창단 8년, 40여 명이 넘는 시카고 한인 합창단은 음악에 어우러짐은 물론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며 끈끈한 유대 관계 속에 하나됨을 이뤄가는 진정한 조화를 이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전문가 코너에는 보험 전문가 박상화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지역에서 약 25년간 보험 업무를 하고 있는 보험 전문가 박상화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은퇴 관련된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현재 어떤 일이 보험 시장에 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들이 제가 아무래도 보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은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무래도 그 보험에 어떤 변화 사항이 생겼는지 그걸 갖다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험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예. 보험료 내려갔나요? 올라갔나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험료가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식당에서 음식값이 올라가듯이 네. 지금 보험료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세요. 왜 보험료만 올라가냐고 나는 사고도 내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네.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사고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험료가 계속 상승하고요. 여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한번 자동차 사고 나셔가지고 네. 바디샵에 가보시면 아세요. 이게 금방 고쳐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로 말미암아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렌트카도 더 오랫동안 해야 되고 네. 비용 측면에서 더 많이 증가해요. 그렇죠. 그리고 부속값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 또 아울러서 부속이 없어요. 아. 한 가지가 없으면 차가 출고가 안 돼요. 네. 결국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도 상승하게 된다. 아울러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주택보험료도 같은 이유로 지금 상승한 건가요? 맞습니다. 주택보험도 네. 거의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건자재 상승이에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일단 저희들이 재료가 있어야지 건물을 그렇죠. 갖다가 새로 고쳐드리든지 짓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재료들이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부속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집을 갖다가 완공 허가를 받지 못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나서도 그게 시청에서 완공 허가가 떨어져야지 그 다음 입주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 시간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인력난이에요. 네. 정말 진짜 저희들이 인력난이 네. 지금 심각해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많은 분들이 인력이 수급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팬데믹 이후에 주택 모기지의 삼중고라고 얘기가 있던데요. 예. 보험이 한몫을 했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보통 삼중고라고 얘기하면요. 물론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갔죠. 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집값 그러니까 주택 자체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이 올라갔어요. Property tax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더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이건 네. 매년 달라져요. 주로 escrow 카운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월 영향이 미쳐요. 근데 마지막으로 거기에 그 주택 보험료 이게 상승을 합니다. 이건 저희들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요. 게다가 요즘에 지금 그 기상 이변 네. 얼마 전에 해일 데미지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박 때문에 지붕이 망가지고 막 날아가고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빈도수가 잦아지고 네. 그리고 한번 수리하는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참 삼중고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이게 모르겠지 얻기도 힘든데 게다가 그 에스크로 카운트가 이미 갖고 있는 에스크로 카운트에서 그 세 가지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3,000불로 시작했는데 매월 3,000불 내면 네. 되는데 이것이 3,500불이 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생각 이상으로 지금 부담을 갖고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건강보험 시장은 어떤가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에 지난해 지지난해 몇 년 전 바로 몇, 요 최근 얼마 몇 년간에 많은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이에요. 뭐 그렇 작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멍가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상당히 큰 회사들이 더 큰 회사에 합병이 되든지 흡수 인수가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갖고 머지가 돼서 결국은 한 큰 회사로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좀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아무래도 이것이 저희들 그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최근에 또 그 이 커다란 회사들이 이제 공룡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이 뭔가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상품을 잘 만들어야 돼요. 잘 만든다는 얘기는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 없고 네. 그 대신 혜택은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그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건강보험 회사들이 주식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네. 이게 어둡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장 올해부터 가입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뭐 예를 들자면 A회사에서 메디케어 관련 보험 상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서 놀라우리만치 많은 베니핏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회사에서 감당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너무 대책 없이 이 상품을 갖다가 출하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입자분들께서 어디까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그렇죠. 빠져 있는데 네. 그냥 갑자기 편지를 발송해갖고 네. 이런 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플랜 자체를 갖다 이렇게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한면으로는 또 실망을 하고 그렇죠. 계십니다. 그럼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혜택이 어떻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글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거든요. 네. 근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특별히 그쪽에 들어가는 그 비용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보조해주는 비용을 갖다가 늘리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늘리긴 하지만 생각만큼 늘리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는 결국은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고정돼 있는데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내년 플랜을 만들 때 올해보다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풍성한 베네핏을 드릴 수는 없고 조금 더 제한적인 베네핏으로 그 고객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으려는 그런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상속 계획과 은퇴 계획에 관해 리서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제가 상속 전문가는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요, 네. 회계사도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상속 계획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저와 함께 또 일하고 계신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회계사님들이 네.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상속 계획과 은퇴 계획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은퇴 계획과 그 상속 계획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예. 저희들이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속 계획이란 건요. 네. 평생 모아둔 그런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산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떤 그 가족이나 친지나 주로 자녀가 네. 되겠죠. 그분들이 아니면 어떤 단체에 증여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쵸. 거기에 세금을 갖다가 절세할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정리를 하는 게 그게 바로 그 아무래도 상속 네. 계획이 되겠죠. 하지만 은퇴 계획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은퇴 계획은 내가 이제 평생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직장이 없는 상태예요. 그쵸. 그 상태에서 내가 평생 모아둔 그런 재산을 가지고 네. 그거를 이용하면서 그거를 일부를 갖다가 빼가면서 저희들이 얘기했죠. 그 꽃감 빼먹듯이 한다는 네, 식으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은퇴 계획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계획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쵸. 돈을 쓰는 거고 은퇴는 내가 쓰는 거를 예. 말씀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재산 규모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보통 한 3단계, 크게 3단계 정도를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뭐 한 1,740불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미만이신 분들은 메디케이드를 받으세요. 일리노이주에서. 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를 받는 계층.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나 아무것도 없어. 네, 털어봐. 저소득. 털어서 먼지 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네.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거보다는 살짝 넘어요. 그러니까 한 2,000여불 정도 되면서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주로 특징이 뭐냐면요. 베네핏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세요. 정부로부터. 네. 그런데 내가
받는 수입은 너무 한정돼 있어요. 좀 어려운 그런 계층이세요. 네. 예.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쭉 점점점 소득이 늘어나서 한 달에 한 만여불 정도 그 정도 되는 분들까지 그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상속 계획보다는 은퇴 계획을 갖다가 세우셔야 그렇죠.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금액으로 넘버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 300만 불을 기준을 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상속 계획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요. 다르지만 이거는 뭐 저희들이 그 말씀드려요. 어르신들께서 이거 막 따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항상 그 저희들이 유튜브 보면은 웃기면서 말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따삐빠. 이게 따삐빠. 예. 네, 그게 따지지 말고 아.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예, 모임만 가시면 따지는 분이 계세요. 예, 그리고 나서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삐지세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모임에요 빠지게 되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본인을 되게 예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외롭게. 그렇게 되면은 외로우세요. 네. 그게 은퇴 계획에 가장 피해야 될 따삐빠 그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주의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그걸 갖다가 뭐 500만 불, 300만 불 딱 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어느 정도 그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 500만 불 이상 정도 되면 반드시 상속 계획을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미니멈 300만 불 정도라도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있으시면 꼭 계획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숫자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예. 될까요?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300만 불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렇죠. 뭘 기준으로 그렇죠. 300만 불을 네. 얘기하느냐? 일단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요. 첫 번째는 생활비예요. 생활비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쉽게 계산을 하세요. 쉽게 계산했을 때 100만 불을 갖고 계세요. 그럼 100만 불에 5%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은 1년이면 얼마예요? 5만 불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뭐 택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그걸 갖다 조금 더 받게 되면은 점점 그 기초 재산이 줄어들게 돼요. 네. 그래서 언젠간 소진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구글에다가 물어보니까 구글에서 한 100만 불을 갖다가 한 달에 만 불씩 내가 만약에 뽑으면 얼마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 아, 5% 정도 계산한다. 그러면은 보통 약 한 24년 정도를 갖다가 결국은 돈이 나온대요. 그러다가 완전히 소진된다고 그냥 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4년 정도 그 정도면 뭐 웬만히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근데 물론 은퇴하고 나서 24년만 사시는 거 아니세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그 시청자 분들도 아실 네. 거예요. 장례식 가시면요. 거의 90대. 맞아요. 예, 심지어는 90 100대. 넘어야 돼요. 예. 네. 80대는 거의 드무세요. 네. 옛날에는 80대는 돼요. 호상이라 그랬는데 네. 지금 80대에 소천하셨는데도 80대 중반만 되면요. 아쉽다 그러세요. 맞아요. 예, 좀 더 사실 수 있으셨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미 벌써 본인들의 기대 수명을 갖다가 90대, 100대로 보고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60대 되신 분들 있죠. 120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지금 과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120살까지 네, 산다. 120살까지. 그러면 제가 네. 지금 말한 게 결코 무리가 아니겠죠. 그쵸. 100만 불 택도 없습니다. 네. 예, 그거보다 훨씬 많아야 돼요. 어쨌든 100만 불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널싱홈이에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센텐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지쳐서 아니면 질환으로 혼자 거주하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이제 널싱홈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치매예요. 저희들이 이 과거에는 치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치매가 발병하기 이전에 소천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을 계속 지금 생존하기 맞아요. 때문에 아직까지는 치매에 대해서 꽤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언젠가는 발병이 되거든요. 치매가 되면은 가족이 돌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렇다 보면 기관의 시설에 머무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냐? 보통 2인실 기준, 4인실 기준을 했을 때 보통 한 1년에 한 10만 불 정도가 들어간대요. 이거는 일리노이 쿠카우니 지역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 보시면 10만 불 정도면 보통 몇 년 정도? 한 5년 정도를 머물러 계세요. 결국은 50만 불. 그럼 두 부부가 100만 불 정도가 그러네요. 필요하세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마지막 비용으로 100만 불 정도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편찮으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기저질환이라고 해요. 뭐 당이라든지 신장, 뭐 기타, 뭐 어떤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사시면서 계속 뭔가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이 계세요. 검사도 하고 그런 분들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약 100만 불 정도를 갖다가 더 사용을 하신대요. 그 이야기는 100만 불 정도를 갖다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출해둬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근데 보통 지금 주위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 잘 보세요. 보시면은 금방 느끼실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편찮으세요. 어떤 때는 심지어는 두 분 다 다 편찮으신 경우가 네. 많아요. 근데 최소한 두 분 중에 한 분은 평균적으로 편찮으세요. 그렇다 그러면 100만 불 정도를 갖다가 예비비를 둬야 돼요. 결국 아무리 없어도 네. 300만 불 정도는 있어야지.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아, 여기서 말하는 300만 불이 내가 지금 캐시로 300만 불 갖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네. 내 재산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는 집이 될 수도 있고 네. 무슨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수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여기에 계산에 집어넣는 거는 소셜 시켓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셜 시켓 베니핏이 그게 매월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이 평생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만 잡아도 사실은 거의 50만 불, 100만 불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300만 불 정도는 있으셔야지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예, 생활하시고 네. 창피하지 않은 그런 그 평범한 삶을 갖다가 사실 수 네. 있으신 겁니다. 300만 불 정도까지는 그래도 은퇴 자금으로 있으셔야지 예. 또 부부가 편안한 예. 삶을 사실 수 있다고 하는 거고 500만 불 이상일 때 또 상속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달에 만 불이나 되는 부류가 중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네. 맞습니다. 이 만 불이라는 거 상당히 많은 것 같죠?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이 있으니까 집으로 나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비용으로 따진다 그러면요. 가령 내가 어떤 그러니까 요즘에 뜨고 있는 지역이 태국이에요. 태국 같은 곳에 가서 이제 뭐 1년 살기, 한 달 살기 네. 해보시면요. 거기서 빌리는 그런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비용 같은 게 네. 2, 3천 불 들어가요. 물론 이거는 파나마 시티 같은 그런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도시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도시를 리서치하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고 생활 가격도 낮고 의료시설 좋고 그다음에 그 주택 거주 비용도 낮은 곳이 많아요. 네. 그런 곳에 갔을 때 그걸 내셔야 돼요. 내가 내 집에다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비용 있잖아요. 그쵸. 물론 몰개지가 끝났으니까 페이오프 됐기 때문에 안 낸다고 생각해서도 네. 빼지만 그거를 내가 만약에 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만 해도 몇천 불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만 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조금 억지로 그 껴맞춘 것 같지만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언젠가는 네. 은퇴를 해야 하는 저희들은 좀 우울한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네. 지금 30대, 40대, 네. 50대 초반까지예요. 이런 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은퇴했을 때 과연 그 목표까지 갈까 네, 막 그런 걱정을 맞아요. 하세요. 근데 사실 지금 20대, 30대 초반까지는요 별로 걱정 안 하세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생각도 안 네. 해요. 생각도 그럼 안 하고 되는데, 뭔가 사실은. 되겠지 네.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저도 아이가 있지만 아이들이 오버타임 안 해요. 그냥 이래요. 뭐 의사나 간호사나 오버타임 하면 돈 얼마나 많이 줘요. 1.5배로 주는데 저는 욕심나서 하겠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 제네레이션이 달라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중간 계층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세대 그러니까 네.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그쵸?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네. 제일 걱정 많이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미국에는 복지국가예요. 아무리 미국이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메디케이드가 든든하게 그러니까 언클쌤 저희들이 정부가 네. 아주 그냥 뒤를 갖다 든든하게 받쳐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안 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모을 수 있으시면은 네. 일정 금액을 갖다가 IRA 어카운트라든지 아니면 401k를 갖다가 충분히 거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적립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금 보고하는 것도 꾸준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SSA 뭐 얼마큼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넣는 것보다는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실수하지 않도록 저희 1세들이 실세했어요. 실수 많이 하셨어요. 100만 불짜리 집에서 하시면서 세금 보고로 1년에 3만 불, 2만 불뿐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생 모았는데 보면 현실적으로요. 2천 불 정도, 한 달에 3천 불 정도도 채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게 뭐야? 좀 언밸런스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저희 손님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아니, 뭐 저희 손님뿐만 아니라 센서스를 보면 저희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이 네. 한인들이 다른 여타 동남아
에서 이민 오신 이민자분들보다 저희들이 소득이 더 낮아요. 아. 명목 소득이요. 그러니까 세금을 기준을 했을 때 더 낮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아, 그게 뭐 어떤 의미로는 잘했구나,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길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네. 세금 보고하시는 거 그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미래를 갖다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대가 변화되어서 자녀 출산도 줄어들고 예. 이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전과 다르게 좀 약화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한테서 부양을 받겠다라는 그런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뭐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네. 나를 과연 부양을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해주면 다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절대로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런 자녀가 또 해줘요. 그러니까 제일 가난하고 제일 아픈 손가락에 결국은 부모님을 갖다가 부양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아들 딸이라고 아들 소용없다고 말씀하시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손님들 케이스를 다 보니까 아들은 그냥 며느리의 남편일 뿐이지 네. 내 자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믿지 마시고요. 네. 잘난 자녀분 두신 분들이 계세요. 아, 저희 한인 사회가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보면요. 내 집 걸로 한 집에 의사, 간호사, 변호사, 회계사가 네. 있어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자녀분들이 그렇게 뭐 자주 만나고 살갑게 저거 하는 거 네. 없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뿐이 안 만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러니 차라리 네. 그냥 해외에서 사는 것도 어차피 여기서도 못 만나는데 해외에 맞아요. 살아도 못 만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리서치를 하는 이유가 네. 한국에 가서 한국을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그 실버타운 네. 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이라든지 양릉원 네. 같은 그런 시설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제 눈으로 보려고요. 이게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들은 달라요. 좀 달라요. 맞아요. 직접 네. 확인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제 눈으로 보고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금액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부지런히 다니면서 네. 리서치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한국 출장 계획이 있으시군요. 예, 출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만약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네. 허락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허락한다 그러면은 미국 내 두 번째 목표가 또 미국 내거든요. 미국 내 시카고를 제외한 타주에 제일 많이 인기 있는 곳이 아시다시피 남가주죠. 남가주. 그리고 제일 많이 지금 시카고에서 가는 거는 텍사스 쪽이에요. 특별히 어스틴 쪽이요. 근데 은퇴하러 가시는 게 아니고요. 자녀를 돌보러. 예, 그러니까 손주들을 돌보러 가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쪽으로 은퇴를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애틀란타 지역. 그쪽을 많이 가세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한인들이, 여기 시카고 한인들이 이주하면서 물론 그쪽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지구 온난화가 시카고가 훨씬 더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지금 믿거든요. 네, 기온이 올라가면 따뜻해지네요. 시카고는 최고죠. 정말 최고예요. 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맑은 호수를 갖고 있어요. 예, 먹을 물 네. 예, 이게 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재산이거든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네. 시카고는 물만 팔아도 네. 저희들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인구의 이동도 눈에 띄는데 네. 이런 것도 은퇴와 관련이 좀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들 네. 그런 도시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 손님들께서 실제로 이사해 가세요. 이주해 가시고 또 그쪽으로부터 또 오세요. 근데 이게 역 이민을 하시는군요. 예, 왔다 갔다 네네. 하시고 게다가 여기서 한국으로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완전히 이제 거의 미국을 떠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그냥 무작정 떠나지 마시고 무작정 그냥 가는 것보다는 뭐 거소증 같은 거 이렇게 받으시고 그게 준비해서. 어렵다 그러면은 F4 비자 받으셔갖고 뭐 약간 길게 거기 머물러 계시면서 네. 거기서 살아보시는 거예요. 한 달 살기, 1년 살기 그런 거 해보시고. 계속 살아도 될까? 예, 저 아시죠? 네. 한국의 문화라는 거요. 한국의 문화는 차별 문화예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는 잘 나갔어요. 그래서 떵떵대고 그쪽 가가지고 그 사이에 비비고 들어갔는데 이 세상에 어려워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예, 그 미국이 잘 나갈 때는 동포가 돈포가 되고 그리고 만약 그 안 좋을 때는 응포가 된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들이 한국에서 정서는 조금 여기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피부로 느껴보시는 게 아무래도 여기임에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할 땐. 네. 네. 출장 다녀오신 후에 다시 한번 출연해서 아까 말씀하신 역이민에 관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에서 주 5일 발행되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자 한국일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5월 1일 수요일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CTA, METRA, PACE 통합운영기관 MMA 설립. 일리노이주는 메트로폴리탄 모빌리티 관리청 MMA 법안을 발의해 승객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하나의 통합승차권으로 집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매미 때 출몰 시기 임박, 산림청 매미 출몰 지도 공개. 시카고 지역에 매미 때가 출몰해 6월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줄리 터너 북한인권대사 시카고대 방문. 터너 대사는 차세대들이 인권 및 외교 정책에 수준 높은 질문을 던졌으며 한인 및 탈북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차원에서 시카고 방문 결과를 국무부 팀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 반전 시위 합의, 시카고 대 텐트 시위 지속. 노스웨스턴 대 반전 시위대는 대학 측과 합의점을 찾아 농성장을 자진 철거 중입니다. 시카고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교 측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다리 노후화 문제 심각, 시설 개량 노력 시급. 트럼프, 디센티스와 손잡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테슬라 또 6천여 명 감원. 판매 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에서 6,020명을 감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카 신분자동 연장 하락.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민권센터 등 한인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수혜자들의 신분 자동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종교난에는 한미장로교회 60주년 기념 음악회 성묘 소식과 여수른교회 설립 30주년 축하 예배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강달러, 좋은 것만 아니다. 경제 위험 초래. 최근 미 달러와 강세가 세계 경제의 위험을 초래하고 디스인플레이션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새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속속 내놔. 시카고 한인 동포의 자긍심, 시카고 한국일보. 가장 많은 발행 부수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구독과 무료 배포가 병행되는 신문. 청진기 대신 피켓 든 의대 교수들 큰 혼란은 없었다.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지금 문의하세요. 847-290-8282번입니다. 시카고 사람, 시카고 한국일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차세대 목회자 유진우 전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새날 장로교회에서 EM 담당하고 예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카고 청년 연합 집회를 함께 얼마 전에 보셨는데요. 네. 청소년 집회를 보신 소감과 그 당시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영어로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네. 다 이제 한국 분이니까 제가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네. 하느님이 제가 기도하면서 하느님이 하시는 말을 이렇게 해라 하는 말은 하느님은 걱정은 없다. 그런 팀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네. 예. 많이 걱정이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 청년들이 많이 이제 걱정을 하니까 네. 하느님은 걱정 없이 네. 하느님만 믿고 가면 네. 큰 걱정 없이 해결이 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주변의 사람보다 하나님 믿고 가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청소년들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당시? 아 너무 네. 이제 더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혹시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왔는지 기억하세요? 한 120명 100명쯤 예 온 것 같아요. 예 많이 왔어요. 그랬군요. 네. 차세대 목회자 유진우 전도사 처음에 미국 교회에 다니셨다가 현재 네. 한인교회 새날 장로교회로 네. 오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아 이제 제가 2년 동안 윌로 크릭에 다녔어요. 네. 근데 미국 교회는 많이 좋아요. 사람도 많고. 근데 미국 교회 다니면서 제가 한국 교회를 많이 생각했어요. 네. 한국 교회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제 도와줬어요. 한국 교회를 뭐 설교하고 게스트로 이렇게 했는데 한국 교회 보니까 좀 제 마음이 좀 불쌍한 마음이 안 됐어요. 많이 뭐 예. 안타까운 뭔가가 있어요. 예, 예. 네. 이제 좀 사람들도 많이 줄여주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이제 뭐 유스 파스터나 네. 아니면 EM 담당 아니면 청년부 그런 목사님 전도사님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 많이 났는데 이제 하느님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하느님이 이제 이제 한국 사람을 제 마음으로 줬어요. 네, 예,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가라. 예, 예, 예. 네, 근데 저는 미국 교회 너무 좋은데 현실과 또. 예,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한국 교회 제 마음에 많이 있으니까 많이 사랑하고 하니까 네.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배운 거, 리소스 같은 거 다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한국 교회를 네. 다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함께 나눠주시고 배웠던 거 같이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의미에서 또 가셨군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럼 유진우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 비전이라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예, 네, 제 비전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그 다음 시대 청년들이요. 네. 예, next generation. 네. 예, 이제 시카고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이제 많이 줄여주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줄였는데 제가 이제 하느님이 아직 안 끝났다는 그런 비전이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하느님 따라서 그런 비전을 이제 한국 교회에서 하느님이 아직 안 끝났다는 그런 비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인 목회 선택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네. 선택하셨잖아요. 지내고 네. 보니까 네.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뭐 하느님 오베이하니까. 네. 근데 예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있어도 제가 많이 한국 교회를 원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 가니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예, 여기가 맞는 그런 생각 선택이라고 네, 네. 네 너무 잘 됐네요. 네. 요즘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고민 하나요? 고민이요? 부담감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떤 네.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일까요? 부모님의 부담감도 있고 부모님들이 어떤 기대나 네, 그런 거 하실 네. 때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맞아요. 마음이요. 네. 뭐 공부 같은 거, 대학교 그리고 결혼식 같은 거 예, 그런 이제 부담감도 있고 뭐 소셜 미디어 우리도 전화기 많이 쓰잖아요. 네. 요즘에 특히 이 시대가 많이
쓰고 있죠. 전화기를. 쓰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소셜 미디어 보고 뭐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고 교회도 특히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한국 교회도 한국은 이미지가 잘 이제 잘 보이려고 그런 이미지가 되게 strong 하잖아요. 네. 한국 교회. 그래서 그런 부담감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네. 그러니까 SNS가 남에게 좋은 것만 사실 보이잖아요. 네.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는 네, 노출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걸 보고 무작정 부러워하거나 고민하는 것도 또 네. 그것보다는 좀 더 내실을 쌓아서 본인 자신한테 네. 자신감이 있고 네. 자존감이 높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네. 리드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예. 그렇다면 그런 고민을 듣고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나요? 예, 이제 교회 특히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섬기니까 교회는 이제 부담감 없이 네. 그런 교회로 제가 많이 노력합니다. 예. 교회 오면 그런 부담감도 없고 자신을 그냥 comfortable하게 네. 올 수 있게 뭐 다른 이미지 말고 아니면 pressure 없이 이제 교회 와서 그런 교회를 노력하면 그걸 많이 편한 것 같아요. 많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년들한테. 예. 청소년들의 그 신앙적 양육을 위해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기도하시나요? 네, 기도는 이제 많은 이제 청소년들은 생각하는 게 이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학교에는 이렇게 좀 다르게 살 수 있고 집에서도 좀 다르게 있으니까 제 기도 제목은 이제 청소년들이 교회만 말고 학교에서도 네, 항상 24시간 예, 24시간 그쵸, 같이 예, 계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잘 아시면 그 교회 기도하는 것도 바뀔 수도 있고 그쵸, 맞아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아침에 예, 그렇죠. 예, 집에 예, 오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거 같은 걸 기도 많이 해요. 예. 신앙적 차세대 교회로서 성공적인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성공적이요? 네. 뭐 우리 교회도 2년만 됐는데 벌써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선택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교회에서 생각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아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모르고 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건 제 생각에 성공이죠. 네, 그것만 뿐이에요. 믿지 않았던 네, 맞아요. 그냥 왔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접하고 네. 사람 변화되는 거 보면서 네, 네, 네. 보람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예, 제 생각에 그게 성공이에요. 네. 네. 영어권 아이들 양육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예. 뭐 한 번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올라와서 기도 제목 해라고 이제 네, 제가 시키셨다. 말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한 해가 왔어요. 네. 한 해가 이제 앞으로 왔는데 좀 등치 크고 말 많이 없고 그런 애였어요. 좀 무섭게 생겼어요. 네. 예, 그렇게 올라왔는데 기도 제목 하는데 막 울었어요. 예. 우는 이유는 아빠가 많이 때렸고 아빠가 많이 abuse 했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에 네. 고백하니까 많이 그게 상처 받아가지고 많이 우는 거 그것 때문에 우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많이 울었는데 이제 좀 어색하잖아요. 누가 울면 기도 제목해서 근데 이제 친구들이 하나씩 와서 안아줬나요? 이렇게 안아주고 근데 다 남자들은 많이 이제 친구끼리 많이 안하는 걸 못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 남자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어깨도 두드려주고 네, 어깨 두고 같이 울고 네. 같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시키지 않았어요. 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네, 네. 네.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 아이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와 청소년들도 유스 아이들 뭐
애들은 어리다고 하지만 또 네, 아니다. 그렇게 예. 예,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compassion 보여주고 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에 많이 은혜 받았어요. 서로 네. 의지하고 서포트도 해주고 네. 힘든 것도 나누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때 뿌듯하시기도 하고 감동적이었을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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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님 뉴스그룹이 굉장히 탄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로 모으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비법은 뭐 리더십 팀이 그게 좀 강력? 네. 그럼 strong 해야 돼요. 네. 아. 예, 제가 혼자서 하면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죠. 리밋이 예, 예, 예. 리밋이 있어요. 저도 weakness가 많이 있어요. 부족한 거 네, 그럼, 많이 있으니까 네. leadership이 이제 크면 제가 부족한 것을 이제 leader가 예. 다 이제 나눠줘요. 이렇게 잘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successful 이제 성공 미니스트리는 그 리더십 팀이 필요해요. 그 volunteer. 리더십 팀은 청소년들인가요? 예, 아니에요. 그러면, 뭐 청소년들도 네. 쓸 수 있죠. 근데 뭐 이제 유스 아이들면 뭐 college student. 네, college student 쓰고 college student이면 좀 adult 결혼한 사람들 멘토가 될 수 있는 예, 멘토, 사람들 예, 좀 나이 더 들 수 네. 있게 근데 너무 늙으면 안 되죠 세대 차이 나지 않게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예, 그런 그래서. 중간 단계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끌어갈 때 더 네. 탄탄하게 이끌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비법이셨군요 예. 네. 그래서 저도 힘들 때도 있으니까 리더십 팀도 저도 많이 서포트해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해요 그게 네. successful 키예요. 예, 네. 청소년 네. 유스 아이들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잠깐 예. 해주세요. 예, 부모님들 제가 부모님들도 생각하면 저도 이제 한 살 아이도 이제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부모님이니까 많이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미래 그리고 그 faith. 좀 예수님 믿는 그런 걱정도 많이 있는데 제가 많이 기도하니까 제 생각에는 제 생각 말고 이게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걱정을 안 해요. 예.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요. 하나님만 믿고 가면 다 해결해요. 그래서 하느님을 꼭 믿고 희망을 가지세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신앙적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시카고 한인교회 특히 하느님이 많은 그 기회, 많은 일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기대하고 많이 excited하고 네. 예, 한인교회 시카고의 한인교회는 많이 큰일 날 수 네, 더 놀라운 일 네, 놀라운 준비하고 일. 계실까요? 예, 기도 많이 네.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하느님 믿고 많이 희망을 가지세요. 네, 네. 오늘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초대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최고 기온 73도, 최저 기온 57도로 맑고 따뜻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에게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합니다. 아침 11시 생방송을 놓치셨다면 오늘 밤 9시 생방송 시카고 지금이 재방송됩니다. 화창한 5월 시카고 인근 켄카키 주립공원에서 만개한 야생화 블루베리 가득한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oday it was a great experience, like volunteering and helping out this community, and it was great, like even like just throwing the trash away or like helping people who needed help get up the stairs, stuff like that. It was a great experience. And I hope that my serving can reach other people as well with my heart of serving and my love for the Lord. I hope that I can grow up and then be an influential person that can spread love. And thank you. Happy. I felt nice because it was good to like help around. 그냥 재밌었어요. My dream is to become like a doctor to help people, but whatever life takes me, it takes me. She's happy because it's the dream of every Asian mom to become a doctor. 꿈이요? 돈 많이 벌고 어머니 아버지 밥 사드리고 집 사드리고 그래 하려고요. 아니요. 힘들어하는 거 아닌데 너무 잘 키워주셔가지고 그냥. 맨날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해가지고. 공부는 잘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직업이요? 직업이 maybe 마케팅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음악 쪽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모으고 하고 여행 많이 가고 싶어요. I like being creative and being able to like express myself. 하고 It's just fun doing it, and I don't know. I like their reactions, and I like to find out if they like it or not. A football player. My dream is probably just to play like football, like professionally. But yeah, so I've always wanted to play football, and I'm playing football right now, and that's just been my dream. It's like a challenging sport, but it's also like fun to play. I get to really move around, do whatever I want, kind of on the field, and yeah, just. probably go to my parents, 'cause they know how to like they know what how I feel most of the time. They know me better than anybody, and I feel like. If I was in a bad state, I'd go to them for sure. 고민이요? 그냥 학교 내 그 future 하는 고민도 학교 가는 공부하는 거, 네, college. 아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언니도 많이 얘기하고. The first person I usually tell is my friend, you know, and then from family, and then everyone else. Yeah, a lot of life stuff since. We're going to like college and everything, so our lives are gonna change. So we talk about that a lot. 친구들은 많이 얘기해요. 그냥 그 학교 잘하는 거 하고 공부. 네. 지금 바로 없어요. 지금은. 잘 하고 싶어요. Math 하고. 네. English 이런 거 괜찮고. English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for keeping the culture and tradition of Korea alive. And even though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between like us Americans or American Koreans and the traditional Koreans, I think there's a lot to learn from both sides. 그냥 diversity 있으니까 좋지만 한국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I'm very comfortable with them. 그래서 있으니까 또 고맙고 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니까 그것도 고맙고 좋아요 학교에서. 할머니는 last time I saw her like 3 years ago. 할머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랑 사랑해요.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for always being by my side, supporting me. Oh, that was to my friends. And my parents, I love you. Thank you for everything.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And thank you for your support.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 지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I love you, Mom and Dad. Uh,
I'll work hard and make you proud. Okay, hi Abby, it's Lena, and I love you so much, and you're my best friend, and you're so supportive and sweet and kind, and you know, you're such a good listener, but such a good talker, and I love spending time with you, and I hope it never changes. Your family is really nice, and I love having sleepovers, and I love your cats as well. I can't wait to grow up with you so we can go on lots of fun vacations together and do stuff. Bye, I love you. I'm thankful for my friend named David John. David John, thank you for, you know, helping me through the most, I want to say, hardest times of my life, and just want thankful for all that you did for me. Mom and Dad,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me my whole life, and I appreciate it so much. You guys are the best parents. And for my brother and my sister, you guys are always playful with me, and thank you for hanging out with me. And just. So, 숙제하고 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저녁 먹고 한 시간 그런 거 네. 늦게 자요. 네, 그냥 그 화장하는 것도 보고 하고 동물 나오는 것도 보고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네. 엄마가 뭐 하라 이런 거 없었어요? 의사하고 doctor, lawyer 그런 거. I like social sciences, pretty interesting.